대전 대덕은 이번 총선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가장 팽팽한 곳입니다. 구청장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섯 번째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인데 3선 도전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려는 여당 후보가 맞붙어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성빈 기자입니다. 동북쪽으로 길게 뻗은 대덕은 균형 발전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도심은 낙후되고 철도에 가로막혀 신탄진과 오정동 등으로 나눠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과제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정용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2006년 대덕구청장 선거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격돌입니다. 통합당 정용기 의원은 한국당 정책위 의장 등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꾼론을 내세우며 대덕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칩니다. 대전 세종 청주의 중심 도시로 대덕을 발전시키겠다는 보관인데 연축지구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회덕 IC 완성,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추진을 강조합니다. 대전의 동북쪽 변방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의 일대 변화를 만들어내서 대전과 청주, 세종, 메갈로폴리스 시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박영순 전 부시장은 이번에야말로 선수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덕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혁신도시 대덕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활력을 불어넣고 회덕역 신설 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덕구 연장, 노후산단 산업혁신 클러스터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덕구에 다수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또 이곳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덕구의 경제 지도를 확실하게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선 만여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두 사람 모두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 리턴 매치의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TJB 김성민입니다.